올해 주말 농장엔 레디시를 심었다. 뿌리부터 속이 빨간색인 게 꽤나 매력적인 녀석이다. 맛은 매콤하게 알싸한데 그냥은 먹기 어렵고 피클을 담으면 좋을 것 같아. 레디시와 레몬, 양파, 그리고 고추를 넣고 담아봤다. 자르는 모양이나 크기는 그냥 내 맘대로다. 열탕 소독한 피클 용기에 레디시, 고추, 양파, 그리고 레몬. 끝으로 월계수잎을 올려주었다. 피클용 후추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, 아쉽다. 피클에 부을 단촛물은 2:1:1 물, 식초, 설탕을 넣고 끓여주었다. 끓은 단촛물을 피클 용기에 부으니 벌써부터 색이 빨갛게 우러나와 너무 예쁘다. 실온에서 한김 식혀 냉장 보관하면 다음 날부터 먹을 수 있다. 색도 예쁘고 맛도 예쁘다. 레디시에 레몬과 양파를 넣은 덕분에 알싸한 맛이 조금은 달달해진 듯하다. 가을이라 참 좋다.